네, 안녕하세요. 박규섭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 보험수학 또는 보험수리를 계속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들이 보험, 특히 1차 중심으로 해서 보험수학의 기출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험수학 기출문제를 여러분들과 살펴보기 전에 한번 그 기출문제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맞을 건지, 또 보험수학 특히 1차 시험에 포커스를 둬서 어떻게 저희들이 준비하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해야 될 부분은 특히 1차 시험에 포커스를 둬서 보험수학의 기출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 범위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과 같이 보험수학 또는 보험수리학에 관련된 기초 부분, 그리고 일반 이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자체가 약간의 그 보험수학, 보험수리랑 물론 관련이 돼 있습니다만 일종의 알파, 추가적인 일반적인 그 계리 모형이라든지 또는 일반 파이낸스에 관련된 연관된 부분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기출문제를 보면서, 물론 너무 방대하게 저희들이 다그 부분을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그 기출문제를 통해서 아,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보험수리, 보험수학, 보험수리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그 내용 자체는 상당 부분은 저희들이 일장의 이자론, 그 다음에 생존 분포와 생명표, 그리고 생명보험, 생명연금, 그 다음에 순보험료, 그리고 저희들이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기타, 추가적인 알파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부분은 우선은 보험수학에 초점을 둬서 기출문제 중에 그 보험수학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목소리가 그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보험수학의 1차적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물론 제가 기존에 보험수리나 보험수학 부분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1차 시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이런 부분을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개괄적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우선의 목표는 뭐가 됐든 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이것의 가장 큰 목적은 합격이 목표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자격시험에 있어서는 이게 고득점이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가 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이게 100점으로 합격을 했든 아니면 여기 써놨듯이 컷오프에서 1점만 더 받으셔서 합격을 하셨든 그런 부분은 하등 차이가 없고요. 향후에 이 시험에 붙고 나서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셔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시고 이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확장시키는가가 더욱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특히 1차 시험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서 합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결코 100점을 다 맞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두 번째와 연관돼서 제가 한번 다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2차 시험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1차 시험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항상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속도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아는 것도 푸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빨리 푸셔야 되고요. 그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정확성 부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문제라도 두 번, 세번 오류가 나서 두 번, 세번 푸시게 되면 시간에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뒷부분에 가서 여러분들이 쉽게 푸실 수 있는 내용도 푸실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뼈저리게 그 시험장에서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은 특히 더 빨리 푸셔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코 100점을 맞기 위해서 이건 내가 아는 문제인데 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다른 문제를 못 푸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막 그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저도 그 계속 이 기출문제 풀 때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보면 기본적으로 기본에 충실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서에 있는 공식이라든지 의미 그 부분들이 뭘 말하는지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이렇게 속도전으로 빨리 푸시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가능을 하시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셔서 이런 개념, 의미 그리고 공식을 체화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많이 연습을 하셔서 몸속에 시험장 나오시는 순간까지만 여러분들 몸속에 이렇게 배어들게 하시면 충분히 이러한 속도전과 이런 정확성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결코 내가 요 안에 있는 문제를 다 풀겠다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만 제대로 풀어서 합격만 하시는 그런 부분에 전략을 취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도 기본서에 있는 기본 개념, 의미, 공식을 여러분들이 체화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능력을 100%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가능하면 한 문제라도 매일 학습하신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했고 그리고 손으로 직접 풀어보시는 부분이 정말 제가 강추드립니다. 손으로 직접 안 푸시고 눈으로 보면 누구나 이 부분은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속도전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1차에서 속도전 정확성 이 부분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손끝이 여러분들 머리 보담도 더 빨리 나갈 수 있게 손으로 직접 해보실 걸 강추드리고요. 그리고 1, 2차 공이 똑같습니다만 여러분만의 연습 노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틀린 거를 빨간 줄을 쳐놓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 보기 바로 직전까지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시험장에 가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즉 심리적으로도 여러분들의 안정을 주시면 그런 부분이 다 종합화돼서 여러분들의 속도전 그리고 정확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암기 노트 부분도 한번 마련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또는 향후 여러분들의 실무를 위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공식이나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 이런 의미는 길을 가면서도 내가 좀 전에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저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리고 종합적으로 생각하시는 시각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물론 저희들이 1차 시험에서는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만 최근에 특히 2023년부터 시작된 IFRS 17이라든지 KICS라든지 보험회사에서 하시는 모든 것들의 영역은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 계리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본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자꾸 생각을 하시면 그런 부분이 1차 시험뿐만 아니라 2차 시험에서도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종합적인 시각을 갖는 것. 저희들이 교재도 1장부터 7장 또는 그 이후에 그 다중상태 모형 뒷부분에 IFRS 17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 꿰뚫는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 1차 시험이든 2차 시험이든 준비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험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속도전으로 해서 컷업해서 1점만 더 맞고 합격을 하시고 실제 실전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전문가로서 성장을 하시려고 하면 이런 종합적인 시각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성장을 다른 친구들의 경쟁자보다 빨리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1차, 2차 모두 그렇습니다만 특히 1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지를 받자마자 첫 번부터 1번부터 푸시는 것도 물론 방법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해서 모든 걸 저는 제 나름대로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지 받자마자 전체 문제를 한번 스캐닝을 하십시오. 스캐닝을 하면서 이 문제에서는 이런 공식을 써야지 하고 빨리 그 공식을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 시간이 결코 로스트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도 해봤습니다만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이런 과정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있어서 오히려 속도도 더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정확성도 더 높아지고 에러도 감소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하나하나 보지 않고 풀어나가다 보면 뒷부분에 어떤 쉬운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앞부분에서 어려운 문제 풀다가 그냥 시간만 나가서 나중에 뒷부분 내가 다 풀 수 있는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시간의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억울하게 1년, 2년 준비하셨는데 그러한 사소한 부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시간이 로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꼭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떤 시험을 했을 때도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저는 이익을 얻으면 얻었지 손실을 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제언을 드립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도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그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보면 특히 기본 유형의 문제 이런 부분은 교재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면 다 푸신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사실은 기본적인 유형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하시면 어떤 문제든 그게 1차든 2차든 한 대략 3분의 2, 그죠? 60% 이상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푸시면 나머지 거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시면 시험에 다 합격하는 게 일반적인 이런 라이센스 시험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기본 유형 문제는 가능하신 대로 많이 푸시고요. 결국 여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시간과의 싸움, 그 다음에 정확성입니다. 한 번 풀 때 웬만하면 빨리 풀어서 정확하게 답을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1차 시험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시간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아시는 거 먼저 풀고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시도해서 풀 건지 아니면 합격이 목적이기 때문에 순서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이 문제는 나 안 풀고 그냥 나갈 거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빨리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시면. 그래서 꼭 100% 다 문제 푸신다는 욕심을 버리시고요. 그리고 실제 기출문제는 강사 예를 들어서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면 못 봅니다. 저도 못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푸시는 속도는 저보다 더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꼭 첫 번째 시간을 생각하셔서 다 맞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문제들에 매달려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포기하실 때는 과감히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2차 시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2차 시험에 대해서도 향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 2차 저는 공이 다 마찬가지고 이 시험이 계리사 시험이 아니라 다른 자격 시험도 저는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회계사 시험도요 저는 이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